자, 대리 한번 봅시다. 아, 괜찮아, 괜찮아. 너 왜 자꾸 샴푸가 없어? 아니 애들 다 없대요. 이 뒤에는 안 되는 거니까 괜찮아. 오케이. 봅시다. 많이 공격하는데. 네, 까먹었어. 뒤에 분석은 많이 안 됐어. 오늘 분석은 될 거야. 그 다음. 무슨 외계어인지 몰랐었지. 오늘은 안 볼 거예요. 오늘은 안 볼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전 데일리가 저게 뭔 개소리였나라고 여러분 생각 들었을 거야. 자, 그러면 데일리 먼저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 수업을 쭉쭉쭉쭉쭉 진행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데일리 한번 펴봅시다. 데일리. 데일리 잠깐 보시면은요. 어, 뭐야? 자, 오늘 좀 배울 건데요. 일단은 시험에서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자인지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격 보호자리로 장난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같이 지금 공부를 해서 한번 보자. 자, 우리 일단은 우리 오형식이라고 하면은 삽니다.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죠? 좋습니다. 좋.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요. 자, 두영아, 이 목적격 보호 자리는 품사 뭐가 들어갈 수 있지? 형용사. 그치, 형용사랑? 명사. 그치, 형용사가 아닌 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 원래 형용사 아닌 명사가 들어가. 형용사랑 명사가 들어가는데, 얘들아 오늘 하는 거랑 또 연관이 있어. 다 찢어놓나? 아니. 왜 우리 이한이의 머리를 왜 만져? 정인이 따라했어? 네. 저 맞는지도 몰랐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랑 명사가 들어갔을 때 지금 이거 이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형용사랑 명사가 들어가는 문제를 내는 중학교는 없을 거예요. 너무 쉽잖아. 오케이. 너무 쉽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동작을 집어넣고 싶어. 동사. 근데 동사를 마음대로 넣으면 돼.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동사가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변하는데 그게 첫 번째 뭐야? to 부정사. 그 다음에 ing야. E,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오케이. 자, 그냥 편안히 말하는 머릿속에 넣어. 여러분, 얘네들이랑요, 얘랑의 관계 있죠? 얘네들이 어떨 때 지금 이렇게 나눠 쓰느냐면요. 여러분, 얘는요, 이 옆에 있는 이 동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나눠지고요. 지금 크게 보시면 얘네 두 마리가 능동이고요. 얘네가 밑에 있는 게 수동입니다. 자, 수동인데 이거는 얘네들의 관계로 보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 목적어랑 관계로 보는 건데 좀 이따가 얘 나갈 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지금 투부정사 현재분사는 목적어의 관계가 뭐라고? 능동이라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목적어랑 관계가 수동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게 왜 능동 수동이냐면요, 원래 여러분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얘네 두 마리는요 원래 문형에서는 몇 형식이었을까? 목적으로 목적격. 아, 이거 처음 들어보죠. 얘랑 얘 관계는 여러분 주술 관계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죄송한데 물어본 적 있죠. 좀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증명해 드릴게. 자, 그래서 아 얘네들의 관계가 얘네들의 관계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만 했다는 말씀이 지금 맞지? 자, 밑에 볼게요.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 전에는 동사 원형에 오는 녀석은요 사역 동사랑 시각 동사로 나눠줍니다. 자, 사역 동사면 let make have 세 마리가 있는 거였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 전에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 조치 있어요. 과거 분사가 뭐죠? ed 형태 맞지? ed 형태. 그다음에 지각동사는요, 지각동사는요, 목적격 보호자를 누구누구 볼 수 있니? 동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세 마리가 볼 수 있다. 일단은 보고 넘어가죠. 이거 오늘 아마 배울 수 있으면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투어정사는 상대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는 문제의 동사의 시제를 따라간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뭐의 시제를 따라갈까요? 자, 지금 표정이 저게 뭔 시나 까먹는 소리야. 지금 이 표정을 보시는 분들 몇 명이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 갖고 프리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자, 얘네들은 일단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따라가고요. 다를 때는요, to MVP 형태가 뜹니다. 오케이. 얘는 이거 기억나니? 아, 괜찮겠죠. 하면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to 분정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의 뜻을 갖고 있고요. 얘네들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for 플러스 그 다음에 ove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능동수동사일 때 얘네가 안 보이면은요 주어랑 목적어도 있습니다. 오케이, 주어랑 목적어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가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요 완료 분사구문 그 여러 가지 분사구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시험을 보려고 낸 거예요. 알았지? 시험을 보려고 낸 거고 지금 보니까 잘 쓴 친구도 있고요. 한번 여기 뒤에는 지금 개념만 하나도 못 배워서 모르는 친구도 있었었어. 맞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해설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배운 거에서 이미 쭈루룩 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한 게 다 이해됐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됐다. 손 안 들려도 뭐야 도대체? 아니, 뭐 되게 되긴 했는데 100% 되는 거 당연하죠. 안 배웠으니까 당연하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요, 자 오늘 지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제 추천 이제 다시 한번 책으로 가볼게요. 책으로 지금 제 추천은요 꽤 적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 여기가 적으셔도 되고요. 혹은요 여기 뭐 밑에는 뭐 공간 있지 얘들아 맞지? 거기다 좀 적으셔도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배울 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남은 그 대략적으로 여러분 한 3주 정도 남아있거든요. 대략적으로 3주 정도 남아있어. 이 3주 정도 남아있는 걸 동안 이 책을 최대한 끝낼 거예요. 이 책을 지금 나가는 목표는요, 지금 다음 내신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과서 본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 중요 어법들을 한 번 더 다뤄드립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대로 해놓으면 내신 때 조금 덜 고생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을 보고 좀 느꼈을까요? 우리 한수중 보니까 여러분 뭐 나와? 속담 나오죠. 속담 나오고 그리고 연경풀이 또 이상한 데서 막 갖고 오지. 그랬던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기본적인 실력을 여러분들이 다 상승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승희야 이제 시험 끝났다고 이제 그 뭐야 그 뜯는 거야? 아니야. 어? 뭐 하는 거야? 뭐야? 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스티플러 하는 게 그럼 잘한 거야? 아니요. 자, 집중하자.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저랑 수업을 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저랑 수업을 처음 이제 그 처음이래. 어법 수업은 지금 내신 기간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보는 친구도 있는데, 자 일단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지금 보는 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요소인데요. 우리 일단은 준동사라는 거를 먼저 볼 거예요. 책에 적으셔도 되고요. 혹은요, 저는 제 추천은 공책 하나 여러분들 준비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나, 너 나랑 배웠어. 준동사 기억나니? 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우리 준동사인데요. 자, 오늘 하는 거 데이트 다 나옵니다. 오늘 한 거 다 나와. 자, 오케이. 여러분, 준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그렇죠. 동사를 동사가 되는 것을 사용하는 거. 정확하게 잘 봤어요. 자, 준동사는요, 자, 뭐냐면요. 자, 적어봅시다. 내용사.
봉사했죠. 다시 한번 내용상 봉사이지만 문법적 지위를 다른 형사로 전환한 것을 이용해요. 다시 한번 내용상 동사이지만 문법적 지위를 다른 동사로 전환한 것을 예를 보고 준동사라고 해요. 자, 다른 동사를 전환한 건데, 자, 되게 중요한 게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한마디로 동사가 다른 동사로 변신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런데 다른 동사로 변신을 하는데, 다른 동사로 변신을 하는데, 여러분 이 준동사란 녀석은요, 그러면 동사의 성격을 가질까요, 버릴까요? 가집니다. 자, 얘 준동사는요, 자, 동사적 성질을 가져요. 동사적 성질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얘가 시험에서 다발로 괴롭히죠. 여러분은 결론적으로는 얘를 빡빡 확실하게 알아놔야지 여러분이 시험에서 강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 맞지? 자, 그래서 동사적 성격. 여러분, 동사의 성질이 어때요? 동사의 성질이 어때? 더럽나? 그치, 동성질 더럽죠. 그치? 자, 다 끊어가지 말고. 자, 동사 성질은 첫 번째, 한마디로 뭘 가져요? 주어랑 목적을 가질 수 있죠.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어나 목적으로 전환을 치기 때문에. 그렇지? 주어나 목적으로 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뭐가 가지냐면, 이 안에 이거 좀 이제 기억 많이 이거? 기억나고 있죠? 자, 시제와 텔을 가질 수 있어요. 시제와 텔. 자, 시제와 텔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 시제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같이 볼 건데, 상대 시제라는 걸 볼 거예요. 상대 시제. 들어본 적 있나요? 상대 시제라고. 여러분, 아니 솔직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되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확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은 확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자, 시제와 테라는 건데 여러분 테는 들어봤지? 이 테는 뭘 물어본 겁니까? 그렇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우리 to 동사 원이었으면 얘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to v 있으면 얘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입니다. 수동 뭐야? to, be, pp 이런 거입니다. 알았지? 그거 좀 이따 다 쓴 거다 얘들아. 자, 그래서 아 준동사가 지금 내용상 동사지만 다른 동사로 변신한 녀석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주어나 목적을 가지고 시제나 텔을 가지는구나.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고. 말은 이승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 준동사는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부정사, 투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Infinitive verb.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명사. 동명사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오늘 포커스로 보실 거는 부정사를 보긴 볼 거예요. 하지만 수박 겉핥기를 먼저 보자고. 자, 부정사는요, 승이야. 품사 누구누구누구로 변해?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 오케이. 품사, 어떤 품사로 변하는지 이해하나? 기억나니? 그치, 또. 오. 또 있나? 형용사 부사. 오케이, 두 개 맞췄으니까 서비 뭐라고? 그렇지. 자, 부정사는 일단 크게 명사조용법,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 이렇게 세 마리로 변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자, 우리 동명사 승이야? 동명사는 동사가 어떤 품사로 변하는 게 동명사예요? 네? 동명사는 동사가 어떤 품사로 변하는 게 동명사라 그럴까? 명사? 그렇지, 이름 자체 있잖아, 그렇지. 얘는 명사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우리 분사입니다. 자, 우리 분사는요. 두영아, 품사로 따지면 어떤 품사예요? 응? 분사.
형용사이고 또 하나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 명사? 명사? 아, 명사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글쎄네. 진행? 아니. 자, 힌트 줄게요. 분사,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로 전화시키는 거. 부사 구로 전화시키는 거. 한마디로 뭘로 쓰죠? 부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지금 그 개념의 정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일단 수박 겉핥기다 얘들아. 분사를 부사로 쓰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요, 분사 구문이라는 녀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지금 잘 모르는 영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어가 나와도 일단은 겉핥기니까 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지금 시험에서는 아, 형태까지 적어줄게. 투부동사는 투V 형태로 쓰이고요, 동명사는 VING 형태로 쓰이고요,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장단에 치냐면요, 자 비교하는 부분은 부정 투부정사의 명사 중 명법과 동명사의, 아 동명사 얘네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가지고 장난치죠. 자 얘들아 우리 명사입니다. 명사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어디 들어가니?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가죠. 이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거를 엄청나게 물어볼까? 네, 목적어자리. 목적어에 많이 물어.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들 챙겨야 됐거든. 아 명사냐 동명사냐, 아, 우리 투명사의 명사전용법, 동명사의 명사전용법, 당연히 동명사 명사전용법이지만 얘네들이 목적어를 읽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챙겼구나 이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솔직히 시험에서는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 그 다음에 분사가 이제 형용사로 쓰였을 때 얘네들을 물어보는, 얘네들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나온 거 본 적 있니? 너의 대체성이 있었어? 없었지? 오케이? 이거 물어볼 수 있는 정도는 학교 시험 수준에서 벗어난 거야. 안 물어봐.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이제 분사 부문이라는 거는 얘는 좀 따로 깊숙이 봐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크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 됐니, 얘들아? 혹시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투부 정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치울게. 자, 일단 크게 보면 자, 우리 그러면 자 우리 이번에 볼 거라요. 자, 투 부정사라는 걸 먼저 볼 거다 얘들아. 자, 투 부정사 먼저 볼 건데요. 자, 우리 투 부정사는요, 일단은 첫 번째 명사적 명법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명사적 명법을 먼저 볼 건데. 자, 명사적 명법 첫 번째로 자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명사적 명법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자, 얘는요 두 번째로, 자, 문장에서의 위치, 문장에서 위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얘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얘들아? 그렇죠. 얘는 어디 들어가냐면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이 투부정사랑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얘랑 잘 비교해서 나오는 게 누구라 그랬지? 동명사였던 경우. 동명사. 그러면은요 지금 투부정사가 명사전용법을 쓰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자리에 있는 거를 잘 물어본다 했지 아까 여러분들이 답을?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잘 물어본다 했어. 그럼 뒤집어 얘기할게. 자, 주어랑 보어일 때는요, 얘는 ing로 바꿀 수 있다. 아,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 ox?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주어 자리에 있을 때랑요, 보어 자리에 있을 때는 얘는요, 동명사랑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목적어 자리일 때는요, 목적어 자리일 때는 뜻이 달라져 버리거나 아예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해를 최대한 시켜줄게요. 왜 그러냐면요. 자, 주어 자리라고 볼게요. 우리 본통 문제 성립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지? 맞지? 자, 일단은 여러분, 주어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 부정사, 한마디로 준동사죠. 이 준동사들, 결국에 과거에는 절이었어요. 절이었어. 한마디로 동작이 시작이었다고. 맨 처음에 동작이 시작이 나왔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동작이 맨 처음에 나왔지,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은 바뀌어도 쓸모가, 바뀌어도 뜻이 달라질 안 달라질까? 맨 처음이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얘가 지금 1동작을 했죠. 이해되니? 이 동사가 1동작을 하잖아. 1동작이군요. 자, 얘가 첫 동사를 할게. 여러분, 준동사도 결국엔 과거에는 뭐였어? 동사였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요, 동사 뒤에 투명사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투명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동작, 얘도 동작이고 얘도 동작이잖아, 지금. 이해되지? 그럼 동작이 누가 더 먼저 했어? 그렇지. 얘가 먼저 했잖아. 맞지? 1동작. 그 다음에 2동작에서 투부정사냥 ing냐 얘가 뜻이 달라집니다. 얘는요 왜 달라지냐면 얘는 미래적이죠. 얘는 과거적이죠.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희 뜻에 차이가 생겨요. 선생님 지금 표정이 저요 뭐라는 거야 이 표정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해되신 분들은 잘 챙겨보시죠. 맞지? 이거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서 이걸로 나온 거는 그 이해에 대한 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그럼 지울게 이거. 자 지울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는요 위치에서 뭘 중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투부정사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명사적 용법 할 때는요. 자 얘는 당연히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복수? 그렇죠. 얘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있어요.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요. 얘는요. 무슨 용법이에요? 어떻게 물어봤지? 자, 다시 한 번.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요. 여러분, 얘 잘 생각해. 얘 명사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명사적 용법이고 여러분들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바꿔 쓸 수 있는 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자, 의문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what to do, where to do, how to do, when to do, which to do 이런 식으로 의문사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why to 동사 원형은 안 쓴다까지 여러분 챙겨놔주세요. 맞죠? Why to 부정사는 안 써요. 이게 지금 설명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유 모르셔도 되고요. 결과만 하셔도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명사적 용법 머릿속에 다 들어갔니? 명사적 용법에서 장난칠 수 있는 건 얘기해 보고 이거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마지막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녀석은요. 뭘 물어볼 수 있냐? It, to, 가주어, 진주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It, to, 가주어, 진주어.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예시를 같이 보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라는데 여기에 비추쳐서 다음과 같은 품사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틀린 아이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이 투부정사는 무슨 주어 용법을 쓴 거야? 아까 세 개 있었잖아.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무슨 주어 용법이요?
명사전 문제로. 맞지? 문제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명사전 다 적었니? 다 적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서 잠깐 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 책 한번 펴보자. 맨 처음 펴는 게 있어요. 지금 선생님 핵심만 써놔서 지금 저게 무슨 선인가 라는 친구가 있을 텐데 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이거 지울게요. 나 지울게. 다 적었지?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아, 지금 명사로 쓰였을 때라고 나와있는데 자, 명사처럼 쓰였을 때 자, 밑에 치면 써보자. 명사처럼 쓰였을 때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간 거야. 해석은 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밑에 쫙 쳐주세요. 방금 다 설명했었습니다. 자, 귀찮더라도 여러분 문 구성해주세요. 자, to make friends 여기서 보시면 자, 친구를 만드는 것은 is difficult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죠.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다 나왔어.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얘 무슨 지금? 단식 지금 한다. 맞죠? 그럼 두 번째 문제 to make가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맞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ing 바꿀 수 있어 없어?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making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making friends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해되고 있니? 자, 두 번째 볼게. 승희도 이해되고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얘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인데, 위에서는 ing 바꿨어요. 밑에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밑에 바꿀 수 있을 거 없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입 다음에, 물론 여러분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한정적이라서 여러분 그냥 모른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았지? 밑에 있는 인사성은 그냥 아예 못 바꿔요.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는요. 혼동이 너무 웃겨. 엄마는 이해되니? 자, 잠깐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The best thing. 자, 최고의 것은요. 자, 괜찮다고 하라 했어요. To tell the truth. 자,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아, 일단 다 하고 갈게. 그 다음, 자, my dream, 내 꿈은요 is to be a doctor. 지금 의사가 되는 것이다. 얘도 명사전용법이고 얘도 명사전용법이야. 자, 그런데 우리 목적으로 한번 보자고. 나는요, 바래요 to meet you, you soon. 너를 곧 당신을 만나기를.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나는 지금 결정했어요. To be an actor when I was 14. 얘는 A님의 표시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이제 어떤 애가 질문해. 선생님 to tell the truth도 얘도 지금 명사전용법이잖아요. 밑에 있는 얘도 명사전용법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요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죠? 지금 만약에 이거 구분 구설이 없을 때 뭘로 구분하면 돼? 다시 한번 지금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얘도 지금 명사전용법이죠. 얘도 명사전용법이죠. 얘가 보호이고 얘가 목적어인지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있습니다. 어? 저기 있습니다. 안돼 안 들려요. 불완전 동사니까 저기 보호하는 거 아니야? 어 불완전 동사니까 밑에는? 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야 그럼 불완전 동사랑 자동사 그러니까 타동사랑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죠? 해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명사에 대한 상태예요. 최고의 것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같아요. 그렇죠. 밑에 볼게요. 나는요 너를 만나는 것이다.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구조적으로 보면 돼. 위에 자 얘가 보호인 이유는요 앞에 있는 얘랑 지금 어때? 같다고. 이해됐니? 밑에 볼게요. 밑에는요 나는요 너를 만나는 것이다. 같아요. 다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얘들아. 자,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호 자리에 대해서 얘도요, 지금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도 똑같이 telling이라고 ing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ing 바꾸면 될까, 될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 여기서는 주어랑 같잖아. 주어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1등자, 2등자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우리 밑에 있는 녀석은요. 밑에 있는 녀석은 동작이 한번 나오고 얘네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줘요.
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아, 목적어 자리는 무조건 ing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명사정보는 끝났어. 성민이 다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형용사정 몇 번에서 볼 건데요. 여러분, 좀 힘들 텐데 5분만 쉬었다 갑시다.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이번에 한수준이 기말고사가 7월 초인가요? 네, 좀 추가요. 7월 초요? 네. 얘들아, 자, 승희야. 승희야, 선생님 일어나시고. 자, 지금 하는 거 여러분 지금 계속 초속 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심어놓으시고요. 아, 제가 여러분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안 했었네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금요일날에는요 수업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은 한번 나오셔야 돼요. 아, 2학년에 만약에 되면 토요일? 저 토요일 잘 가는데 금요일날. 금요일날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수업 안 한다고요? 뭐 할 거야? 자습이요. 자습을 할까요? 시험이 끝났는지. 승희야, 뭐인 것 같아? 승희 한수진이 같은 눈치인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뭐가 어? 어? 네? 뭐라고? 수업을 안 한다고. 시험 뭐야? 시험입니다. 자, 시험 보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시험을 보는데, 이번 시험 보는 건요,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반대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물어보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공 한번 쏙 다시 한번 더 해보시고요. 알았지? 승희 절절 목소리.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나와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죠.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괜찮겠지. 너무 전 아, 그랬어. 치워주면 내가 끝났어. 교재로 이렇게 하면 잘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지금 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것도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어?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자, 밑에 보시면 자, 우리 이번에 형용사전 용법이 나왔는데, 자, 우리 형용사전 용법 한번 정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가 명사전 용법이, 우리 두 번째였어. 두 번째가 형용사전 용법이에요. 자, 지금 우리 풀문장사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용사전 용법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형용사전은 문장 성분으로 따질게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은 주어, 목적, 보어 중에서 어디 들어? 그렇죠. 보어 들어가 있고 또 수식어. 오케이. 자, 형용사전 용법은요, 얘는 첫 번째로 우리 자, 명사 수식을 할 수 있죠. 명사 수식 한마디로 수식 어구 자리에 들어갈 때 이거를 볼 수 있다고. 자, 우리 수식 어구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해석은 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돼요? 명사 가운데 to 부정사가 나와서 우리 보통 명사 기준으로 뒤에서 꾸며줘요. 오케이. 뒤에서 꾸며줍니다. 왜 뒤에서 꾸며줍니까? 영어는 얘들아, 품사로 따지면요, 누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언어냐면 명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언어예요. 그 때문에 명사를 먼저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to 부정사가 끼면은요, 여기 봐봐. to 부정사가 끼면은 이 명사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꾸며준다 생각해봐. 방해돼? 안 방해돼? 방해되죠. 그러니까 뒤로 넣으시죠. 관계대명사도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얘들아,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기준도 어디예요? 앞에 어디예요? 앞에 오죠. 왜 앞에 와요? 명사니까. 명사를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를 보면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이제 또 이상한 현상이 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thing 이런 애들이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true 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줄게요. true 부정사가 똑같이 역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형용사 용법이에요. 알았죠? 자, 명사 수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보어 자리를 쓸 때가 있는데요. 이 보어 자리라고 쓰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걸로 오히려 더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용법이냐면요,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트 용법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요. 그냥 해석이 뭐가 있냐면요, 해석은요, 예주의 가운이다. 한마디로 예정 의무 의도 가능
분명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만 아 이런 쓸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죽어야 된다. 그거 죽었습니다. 흉이 되게 좋았나?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얘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투부정사는 예전에 조종사였거든요. 과거에 조종사였어. 그랬기 때문에 조종사 중에서 누구의 의미를 세게 갖고 있냐면요, 윌과 캔의 의미를 세게 갖고 있어요. 윌과 캔.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가 뒤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있지. 그래서 투부정사 무슨 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 미래적 의미를 가진다. 자, 그래서 얘가 뭐야? 윌. 의무, should. 의도는 그냥 팩트 보고 가는 캔. 분명도 must. 이들이. 자, 근데 솔직히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뜻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비트용법이 나오면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형용사 보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자, 뭐뭐 하는, 뭐뭐 하면 생각하면 된다.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They need people. 자, 그것부터 가자고. 자, 얘네들은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 To work in factory. 자, factory. 건강이. 공장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She, 그 여자는 need some to talk to.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전치사 동그라미.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없이도, 이거 없으면 맞는 틈이 이렇다고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요. 여기 앞에 꾸며진 녀석 있죠. 뒤로 던져보세요. 얘를 만약에 뒤로 던져봐가지고 talk some이 아니라 talk to someone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이게 나오면 설명해 드릴 거야. 맞지? 자, 그럼 볼게요. You can't help. 당신은 안 받고 있대요. Anything to eat before ketchup 이렇게 났어요. 자, 얘도 보는 거예요. AM으로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평소 정보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또 밑에 한번 볼게요. 이제 부사전 용법으로 갈게요. 부사전 용법. 자, 부사전 용법을 보시면 더럽게 많아요. 자, 더럽게 많은데 얘는 지금 같이 눈으로 보면서 본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부사의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부사의 정의는요 누구를 꾸며주는 거라고 했죠? 형용사. 또? 동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했죠. 맞지? 오케이. 자, 부사전 보면요. 부사처럼 지금 동사, 명사, 또는 무슨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뜻에 따라서 목적, 감정의 판단되고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보시면 얘도 다 그냥 부사예요. 오케이. I left early to catch the train. 나 떠났어요. 자, 나는 지금 기차 잡으러 일찍 떠났어요라고 했지. 자. 일찍 떠나기 위해 나 돼요 안 돼? 안 되죠? 일찍 떠 미안 기차 잡기 위해 나 안 되죠? 기차 잡기 위해 떠났다 말이죠. 그럼 얘 누구 꾸며준 거야? 동사 꾸며줬죠. 이해 되니? 두 번째 볼게요.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얘는 외워야 돼.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뭐뭐로 보아 결과는 결국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자 그다음 밑에 조건, 형용사, 수식, 얘네는 대비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알았죠?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뭐 해서 뭐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내려볼게요. 자, she was happy. 자, 감정의 원인입니다. 앞에 지금 그 여자가 행복하다는 감정이 나와있죠. 맞죠? To come back home. 집에 돌아와서 기뻤다. 결국 얘도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 하피를 꾸며주고 있죠. 형사 꾸며주고 있죠. 이해되고 있니? 밑에 해볼게요. 여러분 판단의 근거도 똑같아요. She must be foolish. 얘 병신인 게 틀림없어 얘기죠. 자, 뭐 해서요? To behave like that. 보답으로 행동해서 병신인 게 틀림없어요. 이거 지금 must be를 꾸며주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 결과인데요. 결국 뭐 하라고 나와있는데 얘 결과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해본 기억나니? 투 분사사는요 결국엔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동사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나? 동사? 그래서 일동작, 이동작 기억나니? 일동작, 이동작이 이거예요. 자,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먼저죠? 그 다음 뭐예요? 근데 처음 안 했죠. 동작이. 이랬니? 그리고 여러분 결과에서 only to 부정사를요, 얘를 해석할 때 그러나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더 깔끔해지잖아. 정말 이해됐니? 원래 과거에는 but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초유를 위해서 그냥 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만 알아. only to 부정사하면 아 그러나 뭐 하다를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치고 있어요. 자, 조건입니다. 자,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 얘가 조건으로 쓰시면은요 would be가 나와요. 오케이? would 조동사의 과거라는 형태가 맞지? 자, 얘가 자 to know his score 자 점수를 한다면 실망할 것이야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원래 여기도 if he knew his scores 이런 식으로 절로 썼는데 너무 귀찮아서 to 부정사의 조건으로 쓰시는데요. 솔직히 조건 여러분들이 쓰는 문제 풀면 한 문제 나올까 봐. 수능 문제집을 풀면 나올까 말까요? 문제집에서 그만 문제집을 사 나올까 말까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혐의자 소식 아까 위에 있는 거 감정이원이랑 다 거의 비슷한 녀석입니다. 오케이? 자, this camera 이 카메라가요 is easy 쉽대요 뭐 하기에 to use 사용하기에 쉽다라고 형용사 꾸며주고 있지. 결국 위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형용사 수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똑같이 같이 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우선순위로는 여러분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목적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딩이야 고딩인데 시간이 없어 밑에 거 다 색깔이 돼. 그 정도로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얼마든지 이거 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습니까? 자 그럼 뒤로 넘길게요. 자 to 부정사의 수동태라고 나왔는데 자 to 부정사의 수동태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되게 쉬운 거예요. I want to teach English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난 영어 가르쳐 주시고 싶어 이 얘기죠. 자 teach로 먼저 보자고 teach로 자 이하나 잠시만요. 자 teach로 먼저 볼게. 여러분 이 teach를 먼저 보시면 돼요. 얘는요 능동이야 수동태 능동이죠. 나는 원한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이유죠. 맞죠?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볼게요. I want to be taught English.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나는 to be taught English 쓰는 거야. 영어를 가르치지. 그렇죠. 영어를 가르치는 받기를 원한다. 얘도 똑같이 뭐가 있다고? 능동과 수동이 있다고. 이거 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해석을 하셔야겠죠. 엄마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따져?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되죠. 얘들아 얘 to 부정사죠? to 부정사도 결국엔 주어가 쓴다고 그랬지. 주어 여기서는 누가 주어야?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데일리에서 했던 거 기억나? 데일리에서 했던 거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얼마든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플러스 목적격 오 플러스 목적격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걔네들은요 뜻이 달라. 아, 걔네들은요 굳이 여기다가 지금 for me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앞에 이미 I라는 게 나오잖아. 똑같잖아. 똑같은데 뭐가 있어.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얘가 to 부정사 얘가 지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거는 아 주어를 먼저 찾아야겠다 생각하십니다. 승희도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자 to 부정사가 자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요. 자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같을 때 자 형태가 어때요? to be pp다 이제 쫙 쳐주세요. to be pp다. 그래서 Kate didn't upset. 자 얘는요 지금 기대하지 않았대요. 뭐 하는 걸요? to be given a scholarship. 자 장학금을 받는 것. 여기서 give를 쓰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기분이지 않지 어떻게 따지라고? 얘가 얘 주어를 찾아라고. 얘 주어 누구예요? 케이트. 케이트가 지금 문맥에서 보면 학생이겠죠. 지금 잘라놨긴 했지만 지금 얘가 보통 얘를 문맥에서 줬었으면은 얘는 아마 학생이었을 거예요. 오케이? 학생인데 학생 입장에서 지가 줘요, 지가 받아요. 받는다고. 이해되니? 주
그래서 이해됐어? 오케이. 자, 밑에 건데, 밑에는요, 밑에 얘를 먼저 하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녀석은요. 자, 수부정사의 시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 역시, 뭐, 이것만 하다 보면 수업 끝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저기, 쉽죠. 하고 하면 되지. 자, 우리 그러면 일단은 부정사에서 동사적 성질을 가지는 거, 주어를 가진다, 목적어를 가진다, 이거 했어요. 두 번째로, 태를 가진다 했죠. 근데 시제를 안 했네? 자, 시제 볼 거야. 자, 우리 시제 볼 건데요. 투부정사의 시제는 상대 시제예요. 상대 시제. 선생님, 상대 시제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자, 그럼 밑에 적어봅시다. 자, 투부정사의 상대 시제라는 걸 적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는 뭐예요? 상대평가는 등수라는 절대평가는 확정입니다. 맞습니다. 절대평가는 절대적으로 이 점수만 넘으면 몇 등급이다, 이기죠. 상대평가는요, 네가 30점을 맞아도 다른 애들 다 못 봤으면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남의 점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볼게. 우리 상대 시제를 한번 더 보시면요. 자, 예시로 하면 제일 빨라요. 자,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요. 자, 이런 문제 있습니다. Mr. Cook seems to be cute. 이런 문제 있어요. 자, 뭐 왜 웃냐? 왜 웃어? 아, 그냥. 자, 그 씨가 지금 보니까 귀여워. 왜 도이돌이야? 왜 도이돌이냐? 자, 구씨가 지금 귀여워 보이는데, 자, 얘랑요, 얘랑요. 얘랑,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귀여워 보이는 거, 귀여워 보였던 거. 자, 오케이. 차이 맞는데요. 자, 센트는요, 지금 뭐만 인 것 같다는 뜻이야, 얘들아. 맞지? 뭐뭐인 것 같다, 뭐뭐 옆던 것 같다, 얘기죠. 여기까지 얘네. 뭐뭐인 것 같다, 뭐뭐 옆던 것 같다. 승희야, 몸, 지금 스크류 바늘 이렇게 배를 꼬고 있어. 아, 턱 같다, 이거 지금? 아, 턱 같아? 아니요. 아, 승희야, 여기 VIP석 있거든요. 아니요. 이해되고 있어? 네. 이해, 이해되고 있니? 네. 줄 차리고. 자. 지금 상대 시제가 있는데, 봐봐. 여러분, 이 투부정사의 시간을 볼게요. 시간을 볼게. 여러분, 이 센스의 시간은 언제? 그쵸, 지금이죠. 얘는 언제일까? 아니, 이거. 얘 똑같이 현재예요. 다시 한 번, 상대 시간은요, 앞에 있는 녀석의 눈치를 본다. 알았어? 센스의 눈치를 보자. 이해되니? 이 주전에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시간과 똑같이 현재를 따라가요.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미스터 쿠 씬. 자, 과거죠. 과거에 어떤 것 같아? 자, to be. 여러분, to be 보면은 얘는요, 지금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똑같이 과거예요. 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니?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to 부정사 얘가 딱 주고, 야, 얘 시간 언제니? 몰라요. 문맥을 줘야죠. 뭔말 이해됐어? 자, 그 증거 알려줄게요. 자, 그 증거가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 센트 부분은요, 우리 과거에 어떻게 쓰냐면요. 과거에는 얘는요, it seems that Mr. Cook is cute. 이렇게 썼다, 과거에. 과거에는 원래 절이었어. 자, 과거에는 이렇게 절로 썼는데요. 우리 절로 쓰는 게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뭘로 변한다고? 구로 변한다. 오케이? 구로 변하는 게자 원래 과거에 뭐였어? since라고 말했지. is라고 말했지. 시간 어때? 같죠. 같은데 to 부정사는 간격한 규칙이 있죠. to 다음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변해? 얘로 변하고 얘로 변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또 밑에 볼게요. 얘는 보시면 얘는요 원래 과거 문제입니다. it seemed that Mr. Cook was cute.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seemed가 이렇게 했는데 얘도 똑같이 그대로 올라가고요. 자, 이 was, 원래 과거의 was였다고.
지금 얘는요 투부 정사는 강력하게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지금 요렇게 요 떡으로 펴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잠깐만 다 이해됐니? 서민 이해됐어? 오케이. 자 빨리 여기다 좀 피해주세요 그러면. 야, 나 어제 잠 못 잤어? 네. 뭐 했어? 아, 저 이게 속이 안 좋은 게 새벽에 깨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적었니? 이거 지워도 괜찮아요? 승희야, 적었니? 너 왜 이렇게 스크루가 있어? 이해는 되고 있어? 네. 확실해? 네. 진짜? 사랑해봐. 이해는 됐어?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 자, 위에 거는요 구씨가 지금 보기에 지금 귀여워하고 있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치, 인정했어 얘들아? 인정했어, 나 귀엽다. 아니, 구씨가 꼭 선생님이랑 보자. 너 노란색을 화장해 봤니? 자, 이거 밑에 건 뭐예요? 구씨가 옛날에 보기에는요, 옛날에 귀여운 것들 얘기죠. 맞지? 자, 여기까지 됐죠? 이거 지운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은요. 자, 구씨가요, 지금은 보니까 뷰시같이 생겼는데, 과거에는 기억했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거 어떻게 씁니까? 자, 볼게요. 구씨가 지금은 뷰시 같아 보여요. 근데, 과거에 귀여워 보일 것 같아.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뭘 쓰면 되냐면요. have been cute를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러 갈게. 여러분, 이 to have been 이라는 게 나와있지, 얘들아. to have been이 나와있어. 왜 더 이전 시간 나타나는 거 왜 to have been? to have been을 쓸까? 왜? 좀 짜증나지 않았어? 왜 to have pp를 쓰죠? 그리고 또 having pp 왜 쓰죠? would have pp 왜 쓰죠? should have pp 왜 쓰죠? have pp 왜 쓰죠? 장난치죠? 그리고 또 현재 완료는 아니래. 씨발 이거 뭐예요? 미안. 야, 너희들 한 거 아니다? 아니,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잖아. 맨날 have pp인데 현재 완료가 아니래.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 얘들아. 아이씨. 오늘 목가 못 나올 것 같네. 아, 그냥 외우게 할까? 그냥 외우면 괜찮죠? 그냥 외우면 괜찮지? 아, 지영이 표정이 왜 그런지 알고 싶은 이 표정인데, 맞아? 알려줘. 알았어.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I have a plan which my father bought. 이런 문장 있어. 이 문장 있어. 얘들아, 여기서 틀린 점 있어요. 뭐가 틀렸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렸죠? 저기 I bought a plan which my father bought. 어? 아, 미안. 중시. 자, 뭐가 틀렸죠? 헤드가 헤드. 헤드가 헤드로? 나는 헤드가 헤드. 오, 그것도 맞아. 이상하게 얘기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헤드는 맞다가 칩시다. 뒤에서 뭔가 바뀌어야 돼요. 헤드. Have been bought? 여러분, 왜 이상한지 볼게. 봐봐. 봐봐, 얘들아. 나는요, 지금 펜을 갖고 있죠. 근데 아빠가 사준 시점이랑 어때? 같죠. 여러분, 아빠가 사는 거와 동시에 내가 펜을 갖고 있어? 돼, 안 돼? 아빠 뭐 슈퍼맨이야? 슝! 이거 아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봐봐.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이해를 얘기가 만약에 have는 하면요 이 bought 쓰면 맞아요. 현재를 썼으면 더 이전 시간을 과거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과거에 썼어. 과거에 썼어. 앞에 주절로 과거에 썼어. 승희 이해되고 있니? 승희야 정신 차리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 끝났다고 지금 틀린 건 알겠지만 지금 제대로 들어놔. 자 여러분 여기 있는데 지금 더 이전 시간을 나타내고 싶어? 과거보다 더 이전 시간을 나타내고 싶나? 그럼 뭐 플러스 뭐예요? 네, 그게 무슨 개념일까? had 플러스 pp.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 더 과거 혹은 에 과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죠? 이 개념이요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왜 had pp라고 안 하고 왜 had been? had pp잖아. 아니 그니까 왜 head pp라고 안 하나? 자, 왜 그러냐면요 to 정사 form에 어떻게 생기는 거죠? to다가 뭐예요? 동사 동사? 네. 그래서 head pp라고 들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뭘로 들은 거? to 더 이전 시간에 나타낸 거는 to have pp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니? 이해 되고 있어? 자 여러분 동명사 form 뭐예요? 동사 아니죠. 자 이거 똑같이 head pp가 들어왔어. 동명사도 결국은 뭐야? 동사 원형단 아니죠. 그래서 뭘로 가는 거야? having pp. 자, 여러분, should 무슨 뜻입니까? should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해야 한다. 그러면 해야 했었다. 여러분, 그 should이도 이랬단 말 있었어. 없죠? 자, 다시 한 번. 과거를 나타낼 때 최고의 수가 누구예요? have pp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동사 강력한 규칙이 있죠. 강력한 규칙. 조동사는 뒤에 동사에 뭐가 나와야 돼? 원형.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should have pp. 그러면 해야, 자, 해야 한다. 과거를 만들어. 아니, 해야 한다를 한국어로, 한국어로 보는 거야? 과거로 만들어 봐. 해야 했다. 해야 했어. 똑같잖아. 관통되네, 이게. 이해됐니? 관통을 시키세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보시면은요. 얘가 다 이해됐죠? 오늘 꼭 가서 보세요. 난 진짜 중학교 때 이게 왜 씨, 회원님인데 왜 결정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진짜 늦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구시가 지금 보기에 중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이전 시간에는 기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더 이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가 더 이전이고요. 여기까지만 할까 이거는? 자 그래서 얘 봐봐. 얘도 고치면요 It seems that Mr. Ku 씨가요 자 was cute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승기야 나갔으면 지금 선에 불나게 잡고 있겠다.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이것도 적었니? 이거 지금 내가 감고 썼는데? 아닌데요? 심슨데요? 그 심슨데요? 다른 거네요. 자 다시 한번 더 이전 시간이죠? 봐봐 얘 비교해서 더 이전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빨리 적으세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생긴 형태가 완료 형태다. 완료 형태라서 해피 완료 형태의 모습이지만 뭘 나타내요? 더 앞설 때, 더 이전 시간 나타내기 이유로. 이해됐니? 순서 이해됐어? 확실해? 설명해 봐. 그니까 먼저 잘. 왜 헤드 빈 피트를 쓰냐면 아니 헤드 피트를 쓰냐면 수 피트를 쓰냐면 왜 여기서 과거보다 더 과거를 쓰려면 대과거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to had pp인데 여기서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니까 to had 다음에 pp를 썼고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이 대과거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이해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자, 다 됐지 얘들아? 다 됐지? 자 그럼 또 읽어볼게요. 자 얘가 됐으면은요. 자 얘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수동태 야 수동태. 봐봐 얘들아 오해할 거세요. 이거 비교다. 비교라고 써봐요. 비교라고 써놓고요. To have pp 아니야 여러분. To have pp 능동이야 수동이야? To have pp 능동이야 수동이야? 얘 능동이라 얘들아. To have been pp가 수동이에요. 이해됐어? Have to have pp 쓰고 이거 보고 저 능동 아니 수동이라고 하는 애도 많은데 이거 능동이다 얘들아 이해됐어?
아, 원래 문장 돌려봐. 원래 문장 돌리면 봐봐. 미스터 쿠 워스 쿠 이거 능동이잖아. 이해되니? 자, 얘 능동이고 얘가 지금 to have been 수동이에요. 이거 따지는 거 어떻게 따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to have been. PP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따지는 거 어떻게 따져야 돼요? 여기 따지는 거? 자, have, PP, 앞뒤. 얘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형태를 챙겨 먹었죠. B, PP. 뭐야? 수동이지. 이거부터 따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이름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다 필요 없고 얘는 그냥 얘가 지금 위에 있는 게 수동이고 밑에 있는 게 능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여러분 연결을 시키세요, 연결을.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습니까? 자, 지워도 괜찮니? 지울게. 지울게. 자, 그럼 또 볼게요. 아, 빨리 문제 풀어야 돼. 문제 봐. 문제 봐. 아. 자, 그 다음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고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의 상태나 주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보시면은요. 아, 이거 좀 시간 걸리는데. 주체를 어떻게 줄까. 여러분.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돼. 숙제는요. 이게 지금 총 37문제가 있거든요. 37문제 있어요. 이걸 다 풀어내는 건 좀 애가 뭐야. 다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일단은 12쪽, 한마디로 13번까지 있죠. 13번까지만 문제를 오늘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13번까지. 아, 13쪽까지. 아니, 뭐라는 거야. 미안, 미안. 12쪽까지. 자,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오케이. 자, 질문 없으면은요. 자, you may go home now. 자, 오늘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